벽이 있습니다. 열리는 벽입니다. 창문도 아니고 문도 아닙니다. 가로 37m, 높이 4.5m 열리는 벽이라면 그것을 문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송도에 있는 복합 쇼핑몰 트리플 스트레이트, 그곳에는 거대한 벽이 열립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벽은 144개의 모양창이 있는 평평한 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바라본 벽은 다릅니다. VSA는 원형창을 따라 올록볼록하게 굴곡이 있는 벽을 디자인해서 사람들에게 반전을 주고자 했습니다. 쇼핑몰의 딱딱한 벽이 열리는 순간 폭신해 보이는 속살이 천장이 되어 햇빛을 가리는 캐노피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가 매스 스터디스는 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인면적 165제곱미터의 벽은 8개의 힌지 서포터에 의해서 지지되며 오버헤드 전담 방식으로 열리게끔 엔지니어링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벽이 열리면 내부의 환경은 괜찮은 것일까요? VSA는 해당 지역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서 춥거나 덥지 않은 기온, 높지 않은 습도, 그리고 약한 바람 세기,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시간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62일은 벽을 열어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해에서 부는 거센 바람에도 벽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VSA는 구조 개선을 통해서 벽이 닫혀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풍속이 11.7m/s보다 빠를 때는 벽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